가운데 비즈를 꽂아주시고요. 방금 이 소리는 찹찹이가 꿰다가 다 떨어뜨린 소리입니다. 표정이 말이 아닙니다.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지난번 꽃반지 영상 만들기는 도움이 되셨나요? 전 휴지심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꽃을 만드는 순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서 한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꽃반지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리여리한 색감의 시드비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꽃반지 만들기를 할 때 우레탄 줄이 조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드비즈를 2mm짜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레탄 줄은 0.3mm 정도를 해주셔야 구멍에 두 번 정도 관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우레탄 줄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레탄 줄은 지난번 그냥 일자 기본 만들기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한 30에서 40cm 정도로 좀 길게 잘라주었어요. 그래서 길게 자른 우레탄 줄과 예쁜 비즈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또 만들어 보았는데요. 꽃반지를 끼고 5개 정도 일반 비즈를 낀 다음에 또 꽃반지를 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꽃반지 끼고 3개 정도 끼고 꽃반지 끼고 3개 정도 일자로 끼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그냥 일반 링으로 쭉 처리를 해준 것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약간 오렌지 빛깔이 도는 시드 비즈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꽃잎이 될 비즈 4개를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가운데 중심이 될 비즈를 또 하나 더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주셨으면 제일 처음 꽂았던 이 비즈 아래서 위로 관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위로 이렇게 관통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황색 비즈를 두 개 꽂아주도록 할게요. 흰색 가운데 비즈를 감싸면서 흰색 비즈 옆에 있는 이 주황색 비즈를 관통시켜줍니다. 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포인트가 될 만한 걸 하나씩 꽂아서 연결을 또 지어주도록 해볼게요. 그럼 다음 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핑크색을 한번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또 꽃이 완성됐죠? 자, 이 친구는 또 아까 했던 곳으로 쭉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꽃이 연결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계속 만들면서 손 사이즈에 맞게끔 반지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꽃을 넣고 흰색으로 링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실을 두 번 묶어주도록 할 거예요. 두 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우레탄 줄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늘려주시면 매듭을 최대한 작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매듭에다가 순간접착제를 발라주도록 할 겁니다. 붓타입의 순간접착제가 있으면 좋은데 따로 없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에 한 방울 정도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짜주세요. 짜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당겨서 이쑤시개로 접착제를 살짝 묻혀서 매듭에만 이런 식으로 매듭에만 골고루 묻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건조를 한번 시켜주시고요. 건조가 되셨으면 최대한 짧게끔 해서 톡 잘라주시면 이렇게 반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이쁜 꽃반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깔끔한 링으로 만들었고 위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꽃이 보이게끔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다양한 반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이런 식으로 꽃반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비즈들을 활용해서 꽃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약간 반불투명한 이 비즈를 활용해서는 꽃만 계속해서 한 바퀴를 다 만들어 본 반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쨍한 색감의 원통형 반지를 이용해서는 꽃을 하나 만들고 링을 만들어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꽂는 패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마어마한 비즈 반지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리저리 조합해보시면서 나만의 예쁜 꽃반지 맛대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포인트가 되는 펜던트를 구매를 해서 또 일자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